전통무예 하나인 백견이 지난 6월 1일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됐습니다. 고구려 벽화에 그려진 남자들의 몸놀림이나 팔다리를 움직이는 모습들은 백견의 기본 동작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백견의 기본 동작은 팔을 한문의 성품 품자 모양으로 움직이면서 손은 활개짓을 하는 것인데 팔과 다리와 몸의 동작이 근육의 움직임과 일치하고 몸 동작이 유연하며 무용적이어서 예술성을 지닌 유일 수도 있고 공격보다는 수비를 위주로 한 호신술이기도 합니다. 2000년의 전통을 지니고 있으나 기능 보유자들이 노인들이고 또 이를 계승하려는 젊은이도 적어 이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서 전승 발전시키고자 한 것입니다.